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. 물의 소중함과 물 문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됐습니다. 광주에서 처음으로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. 조은혜 기자입니다. 2017 세계 물의 날 행사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세계 물의 날 행사가 광주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올해 물의 날 주제는 하수입니다. 우리나라는 현재 상하수도 보급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하수의 재이용률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. 광주 시립합창단의 축하 공연은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. 또 유공자 포상, 내빈 퍼포먼스 등 의미와 재미를 더한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. 한편 매년 3월 22일 개최되는 세계 물의 날은 UN이 지난 1992년 지정했습니다. 물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부터 매년 물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. 올해는 하수의 재발견,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삼았습니다. 하수도를 단순히 더러운 물을 버리고 처리하는 곳에서 대체수자원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차원입니다.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물부족 국가는 하수제 이용률이 90%에 이릅니다.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수는 연간 70억 세제곱미터. 안정적인 수자원으로서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. 이런 차원에서 하수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물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이 뜻깊을 수밖에 없습니다. 수자원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남긴 채 2017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이 성유하게 마무리됐습니다.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.